전사장님은 경기도민 여러분, 염정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경기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 집행부와 의회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의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중앙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는 달리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6.8% 확장 재정의 길에 도의회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련해서도 도의회는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와 특별법 재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통과로 도민의 염원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 편입 등 정치적 논란이 있지만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의회와 한 몸으로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공모에 4만 4천 건의 제안이 접수됐는데 관심과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와 같은 도민의 열망을 담아 북부 대개발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여야 구분 없는 총선 공통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발벗고 뛰겠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도정 주요 정책 추진에 중요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염정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되었고 민생은 아우성입니다. 2023년 기준 출산율은 OECD 최하위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했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 가까운 곳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로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고민과 한숨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남북 간 대치 상황은 악화 일러이고 세계 정치와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되돌리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도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기회수도 경기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반을 튼튼히 잡았습니다. 이제는 손에 잡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속도를 더할 때입니다. 2024년 경기도정의 핵심 전략은 휴머노믹스입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 전략으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극화된 계층과 세대에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기업과 도정, 민생 안정, 사회혁신 투자로 또 속도감 있게 체감 가능한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기업과 도정으로 경기도의 미래 경제 지도를 완성하겠습니다. 미래 혁신 산업 중심으로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도민께 약속드린 임기 내 100조 이상 국내외 투자 유치 목표 중 1년 반 만에 약 50조 원의 국내외 투자가 경기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민선 8기 3년 차인 올해 안에 100조 초과 달성을 목표로 더욱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AI 경기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도정에서부터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AI를 통한 혁신에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AI 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바이오 광역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첨단 바이오 거점인 광교를 중심으로 시흥, 고향 파주, 성남, 화성의 5개 권역별 핵심 거점을 융합하여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제1, 제2 판교에 이은 제3 판교 테크노밸리를 시작합니다. 창업부터 사회학까지 전 과정 지원은 물론 대학의 교육과 연구까지 합한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나아가 환경 플러스 20 벤처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경기 전역에 구축하겠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스타트업 천국을 본격적으로 열겠습니다. 둘째, 인생 안정으로 도민 누구에게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360도 돌봄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를 통해 위기에 처한 4,195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고 건강을 돌봤습니다. 이제 360도 돌봄으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이와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 모두에게 경기도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도 구축하겠습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4조 원의 신용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예산 역시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경기 패스가 오늘 5월 본격 시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전국 교통카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교통카드, 편리하게 자동 환급되는 고객 맞춤형 교통카드로서 도민 누구에게나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1,400만 인구와 31개 시군별 교통 패턴, 다양한 교통수단과 요금 체계를 반영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효과적인 도민 중심의 교통복지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도 본격 추진합니다. 공공의료원의 역할, 서비스, 경영에 혁신을 더해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도민의 건강격차, 의료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사회혁신 투자로 새로운 기회가 생동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새로운 기회입니다. 산업단지 아리백 1호, 기업 아리백 공급 업무협약 1호에 이어 엊그제 공공 아리백 1호 발전소까지 착실하게 이루어왔습니다.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부분 사용 에너지는 100%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공부터 먼저 솔선하여 기업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기 아리백은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지 제공기관은 임대료 등 부가수익을, 투자자는 발전 수익을 얻게 됩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확보로 수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경기도는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환수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더 전방위적으로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청년의 꿈과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해 193명의 청년이 해외대학 경험을, 589명의 청년이 대비율을 통해 도전과 변화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올해에는 청년사들 330명, 청년 대비원은 800명으로 확대합니다.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 패키지를 제공하겠습니다. 기회 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이자 투자입니다. 지난해 약 1만여 명의 문화예술인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되었습니다. 예술인은 기회소득을 통해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하고 도민은 그 결과로 창출되는 문화적 가치를 향유했습니다. 확실한 투자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기존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의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체육인, 농업인, 기후행동, 아동돌봄에도 본격 시행하여 더 많은 가치와
새로운 기회가 우리 경기도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1,4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염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1월 열린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리빌딩 트러스트, 신뢰 재건이었습니다. 당면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터운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힘을 모아내야 합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달리 소통과 협치의 길을 열어왔다고 자부합니다. 2024년에도 오직 도민의 삶을 위해 여, 야, 정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회수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리빌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